sunrise, buzz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안녕하십니까, 제이윈터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직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동안 가족들이 코로나에 번갈아 가면서 걸려서 회복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좀 휴식기를 가졌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맨델과 말린을 기반으로 한 기성품 프린터 개조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변절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조하게 된 프린터는 애니큐빅사의 메가S라는 FDM 방식의 맨델 프린터입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작업 반장님께서 약간 상태가 메롱한 녀석을 공짜로 주셔서 이 녀석에게 새 삶을 한번 살게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 완전 새 사람을 만들어준대. 먼저 이 메가S라는 녀석을 처음 봤을 때는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가격이 엔더3에 미치지 않는 나름 저렴한 가격인데도 튼튼한 프레임과 안정적인 구조,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잘 만들어진 프린터로 보였어요. 이런 괜찮은 프린터를 왜 내가 몰랐었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첫인상은 매우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 이상하리만큼 유독 국내에서는 점유율이나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으론 국내에서 맨델 방식은 이미 엔더3가 물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서 한 시절을 풍미했고, 이제 유저들의 니즈가 맨델에서 코어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한발늦게 하필이면 맨델로 등장해서 국내에선 외면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뭐 대략 그런 듯? 어쨌든 개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제가 커스텀한 말린 최신 버전으로 다시 빌드를 해주고, 프린팅에서 중요한 압출의 정밀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BMG 기어로 익스트루더를 변경했습니다. 익스 변경 때문에 파츠를 새로 디자인할까 하다가 마침 해외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딱히 뭘 더 할 게 없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링이었어요. 그리고 근접 센서를 Z 프로브로 사용해서 오토레벨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배드가 좀 휜 것 같아서 바꾸는 김에 220V를 사용하는 실리콘 루버이터를 사용해서 히팅 배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저소음 모터 성애자이기 때문에 엔더 스위치 와이어에서 사용했던 SKR 미니보드 드라이버로 메인보드를 교체했고요. 출력 편의성을 높여주는 옥토 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즈베리파이도 넣어주었습니다. LCD는 보론 제로에서 사용했던 3.5인치 저렴한 터치 액정을 사용했어요. 원래는 기존 순정 LCD를 살리고 싶었었는데, 미니보드와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면서 순정 LCD를 사용하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LCD를 넣어주었습니다. 파워도 순정은 12V였고 거기에 팬 소음이 너무 심해서 보론 제로에서 사용했던 24V 150W 팬이 없는 파워를 사용했어요. 이건 배드히팅을 프린터 파워가 아닌 콘센트에서 나오는 220V 전기로 히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순정이나 엔더3 방식처럼 파워에서 배드까지 히팅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적어도 350W 정도까지는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을 늘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개조를 하고 나머지는 XYZ 각축의 정렬 상태와 이동시 부하 여부만 체크하고 커스텀을 마쳤습니다. 테스트 출력을 해봤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제가 원하는 퀄리티를 잘 뽑아내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푸르사 크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의 제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서 프린터를 활용해야 되는 계획이 생겼고요. 출력 대상물은 제가 그간 즐겨 뽑던 피규어나 소품들이 아니고 크고 묵직한 기계적인 구동 파츠들을 좀 뽑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열성을 지닌 ABS 소재의 빠른 출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네, 말린 체제가 아닌 클리퍼의 출력 환경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방향을 또 틀어서 무턱대고 다시 보론과 클리퍼를 장만할 순 없어서 개조를 해놓은 애니큐빅 메가 S에 클리퍼를 올려서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얇게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클리퍼를 좀 더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대부분의 전장 파츠들이 엔더와이어와 동일한 구성이라서 바로 클리퍼로 변경이 가능했어요. 그러면서 말린과 클리퍼를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보드와 라즈베리파이의 메모리 슬롯을 외장으로 연결해서 메모리만 바꿔 끼우면 펌웨어 전환이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간 격리되어 지내는 김에 나름 클리퍼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말린과 비교도 해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다시 보론과 클리퍼를 사용해봐야겠다 이었습니다. 네, 변절한 거죠. 프린터를 바꾸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남는 프로파일 대충 주워다가 아크릴 붙여서 챔버도 만들고 메가S에 클리퍼를 올려서 ABS로 보론 파츠들을 모두 뽑아보았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나봐요. 기대 이상으로 깔끔한 퀄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속도만 아니면 굳이 보론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퀄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PEI 시트 때문에 바닥면 레이어의 적층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PEI 시트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할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은 맨델 방식에서도 클리퍼를 올려서 세팅을 잘 해주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즉 다시 클리퍼를 사용해 봐야겠다 입니다. 이 메가S는 보론 출력 파츠들을 다 뽑았으니까 이제 다시 전주인인 작업반장님께 돌려드릴 예정이고요. 당분간 보론 2.4 프린터를 조립하고 사용하면서 보론과 클리퍼의 민낯을 좀 벗겨볼까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마치 보론과 클리퍼가 끝판왕이냥 천하무적이라는 판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보이시더라고요. 뭐 전문가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사용하는 저 같은 라이트 유저에겐 좀 너무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향후 만들어갈 저의 메인 컨텐츠는 보론이나 클리퍼 같은 재미없고 어려운 테크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컨텐츠를 진행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거나 보론과 클리퍼를 제가 경험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추려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제 메인 콘텐츠 주제는 재미있는 프린팅 생활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들였는데 맨날 프린터만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이라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변절자 제기 윈터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